파노라마 사진에서 이미지를 추출하는 계산식을 수정한 버전입니다. 이전 버전은 파노라마 이미지에 가로 사이즈를 4등분하는 계산식을 사용했는데요. 이번 버전은 3.1415라는 원주율을 계산식에 넣어서 추출 이미지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지오로 이미지를 불러오면 자, 현재 이 이미지는 12,800에 6,400픽셀짜리 이미지고요. 그리고 현재 열린 화각은 즉 FOV 값은 120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십자들이 여와 그 피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12,800픽셀짜리를 KL파노 배치 파일에 떨어뜨리면 큐브 사이즈가 4074로 잘리고요. 그 큐브 사이즈는 우리 육면체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큐브면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사이즈는 현재 불러와지는 파노라마 이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현재는 12,800픽셀짜리이기 때문에 4074이고요.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보면 이 화각과 그 다음에 불러와져 있는 이미지 사이즈를 3.14라는 공식을 대입해서 추출한 이미지의 크기를 계산해서 표현한 겁니다. 위에 부분은 정사각형 이미지로 추출할 때 쓰는 거고요. 아래 부분은 현재 보여지는 화면을 그대로 추출할 때 사용하는 수치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수치는 그 화면 해상도고요. 실제로 이제 마우스로 스크롤을 해서 화각을 좀 변경시키면 그러면 이제 수치들이 나옵니다. 12,800짜리를 만약에 90도 화각으로 추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정사각형으로 추출할 때 화각은 90이 되는 거고 그리고 추출 이미지 가로 세로는 4074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 그대로 추출을 할 거라면은 19,020에 요게 아니죠. 요 값이 4074에 2292픽셀로 추출이 되는 겁니다. 이 값이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틸트와, 그러니까 요 값과 피치를 0값으로 한 다음에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각은 90도고요. 그쵸? 이 나머지 값들은 0도이고요. 그래서 우선 정사각형 이미지로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값은 그다음에 화각은 90이 되는 거고요. 요 값도 0, 피치도 0. 그래서 이와 같이 추출이 됐고요. 그다음에는 보이는 화면 그대로, 이 화면 그대로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걸 써야 되겠죠? 사이즈가 가로 세로가 별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는 4074 동일하고요. 아랫부분이
그다음에 포부값은 90 동일하고요. 네, 추출해 보겠습니다. 추출된 화면을 뷰어와 비교해 보면 이거 캡처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죠. 화면을 그렇죠. 추출한 이미지와 거의 대동소이하죠. 다른 각도, 얘를 만약에 120도로 추출한다고 한다면, 화각이 120도. 더 140도 정도로 해볼까요? 140도? 140도 정도로 추출한다면, 이미지 사이즈는 이제 이 화면 그대로 만약에 추출하겠다. 그러면 밑에 걸 쓰면 되는 거니까요. 밑에 걸로 한번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점을 열어서 화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더큰 이미지를 출력해야겠죠. 화각이 14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력할 해상도는 더 커진 겁니다. 그 각도는 140도죠. 이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각도는 OK 누르면 이미지가 훨씬 큰 140 화각의 가로 사이즈가 더 커진 이렇게 보이는 화면 그대로 추출이 된 겁니다. 그쵸? 이걸로 캡처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어느 영역까지 수정이 가능한지 마킹을 한 다음에 마킹을 한 다음에 저 한번 파노라마 이미지로 넣어보겠습니다. 양 귀퉁이가 사방의 귀퉁이가 다 들어가면 수정 영역이 100%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수정이 됐고요. 수정된 이미지를 다시 뷰어로 띄워보겠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그렇죠? 추출된 이미지 그대로 수정 영역에 네 귀퉁이가 다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고요. 대발 뷰어로 한번 불러와 볼까요? 얘를.
올라와서. 바로 이 부분이 추출이 돼 갖고 추출된 이미지의 귀팅이가 완벽히 100% 먹었죠. 그래서 추출한 이미지의 전체 영역을 다 수정해서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